아삭아삭 생으로 먹고 지글지글 볶아도 먹고 또 김치로 샐러드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주인공 바로 알록달록 파프리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집마다 고춧가루가 있는 것처럼 외국엔 집집마다 파프리카 가루가 있을 정도로 파프리카는 향신료로도 인기가 무척 높다는데요. 오늘은 파프리카의 역사와 함께 비슷한 생김새의 피망과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파프리카의 역사를 알기 위해선 먼저 고추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고추의 원산지는 남아메리카 볼리비아의 안데스 지방으로 기원전부터 남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은 그곳에 자생하고 있던 고추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때의 고추는 식용보다는 주로 제사용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고문용으로 사용할 정도로 아주 매운맛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15세기 말 후추를 찾아 나선 유럽인들에 의해 고추는 멀리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하지만 유럽에 건너간 고추는 후추와 달리 매운맛이 너무 강해 향신료로 쓰이지 못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그저 관상용 정도로만 고추를 키웠다고 합니다. 고추의 영어명이 레드페퍼, 핫페퍼 등으로 불리게 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다 시간이 흐르며 고추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됐고 자연스럽게 종자 개량을 하며 50여 종이 가까운 변종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중엔 미국의 캐롤라이나산 고추, 태국의 쥐똥 고추, 베트남의 땡초, 이탈리아의 페퍼론치노처럼 아주 매운 고추도 있었지만 반대로 매운맛이 없는 고추도 탄생하게 됐으니 그중 하나가 바로 파프리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파프리카도 고추의 한 종류라는 사실. 그렇다면 파프리카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색깔만 다른 피망은 무엇일까? 마트에 가면 흔히 초록색이나 빨간색은 피망으로 노란색이나 주황색 등은 파프리카로 팔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피망 역시 고추의 한 종류이자 피망의 개량종이 바로 파프리카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피망과 파프리카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서양에서는 파프리카와 피망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둘 다 모두 고추라고 부르기도 하며 파프리카 역시 단맛만 있는 게 아니라 단맛에서부터 매운맛까지 그 종류가 무척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파프리카와 피망을 구분해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 수입이 돼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파프리카보다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온 피망은 프랑스어인 피멍을 일본식으로 발음해 피망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나중에 수입된 파프리카는 네덜란드어인 파프리카로 부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에선 파프리카를 주로 샐러드나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외국에선 우리나라의 고춧가루처럼 건조시켜 분말로 만든 다음 향신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파프리카는 수분 함량이 높아 오래 저장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음식에 감칠맛을 더하거나 매콤한 국물의 수프나 스튜를 만들 때 또는 생선이나 육류의 잡내를 잡을 때 파프리카 가루를 즐겨 사용하며 헝가리에서는 굴라시라고 하는 비프 스튜를 만들 때 향신료로 꼭 파프리카 가루를 넣는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주로 케이준 요리나 바비큐 시즈닝을 할 때 파프리카 가루를 사용하는데 한때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일명 마약 옥수수 위에 뿌려주던 빨간색 가루가 바로 파프리카 가루로 별다른 조리 없이 이 파프리카 가루만 톡톡 뿌려주는 것만으로도 음식에 특별한 맛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매력을 가진 파프리카는 과연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겠습니다.